예, 구본기의 생활 경제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준비한 또그 여러분들의 그 채팅방에 올려주신 글을 좀 우리 장원호 PD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구본기의 생활 경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서울의 스탠바이. 소리. 네네. 예, 좀 멋있는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뉴스 코멘터리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리안님, 방역도 꼴찌, 윤석열, 전 세계 수장들 중 지지율도 꼴찌라고 말씀해주셨네요. 조희연 희연님, 이 방송 괜찮네요. 아침엔 뉴스 공장만 들었는데, 아침엔 뉴스 코멘터리죠. 블레싱 투유님, 일본에 대한 언급은 하진 않았죠. 우리는 주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김미소 집사님, 저는 지금 일 나와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길 가는 사람들도 서울의 소리 뉴스 들리게 크게 듣고 있답니다. 자, 카라님, 윤석열이 일본은 이제 함께 힘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먼저 반성하라는 언급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쪽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장원호 부장님 목소리 참 좋으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해주실 거죠? 예, 농담이 했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댓글지기님 투입이라니 와우 하고 미니미니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보라님도 아주 얘기해 좋습니다. 보라님이 이제 끝나시는 클라스가 뉴스 다른 갑니다. 이런 얘기들. 네, 강우주님, 이승만 때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게 나라의 불운이다. 이런 얘기들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구본기의 생활경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구본기의 생활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리셨죠? 네. 네, 아, 근데 댓글을 읽어주는 거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네, 좋아요. 아, 재밌어요. 그래, 우리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구본기 생활경제도 좀 준비되시면 시간이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구본기 생활경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반지하주택 문제인데요.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가갖고 그 홍보 포스터에 갖고 올렸습니다만은,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의 일가족 참사 문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리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 이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일주일 됐어요. 8월 8일, 그죠? 월요일에 그 생기고 다들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신림동의 일가족 3명 사망한 사건 보시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 2022년에 벌어지는구나 생각하셨을 건데, 저는 그때 기사들 많이 찾아보면서 좀 민심 좀 살폈거든요. 네. 그때 제 가슴에 가장 들어왔었던 어떤 네티즌의 논평? 그게 이거였어요. 폭우가 부자들한테는 차를 잃는 일이라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목숨을 잃는 일이군요. 라고 딱 댓글을 남긴 걸 보고, 야, 그래, 이것도 결국은 계급적인 문제인 거고, 이것도 개선을 할수 있는 문제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보험에서 다 그건 다 처리가 되긴 되겠죠. 잃으신 분들도, 차를 잃으신 분들도, 자동차요. 자동차도 물론 네. 상당히 손해를 보시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러나 목숨을 잃은 분들은 저 똑같은 생각했어요. 차는 보험사에서, 물차 잃으신 분도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지하 가구가 수도권에 96%나 몰려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지난 12월 네. 발표된 그 인구주택 총조사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전국의 지하, 그러니까 반지하를 포함해서 네. 지하라고 분류를 하는데, 거주 비율이 전국의 1.6%거든요. 예. 그러니까 32만 7천 가구 정도 되는데, 32만 7천 가구 정도에서 그중에서 서울 지역 네. 지하 가구가 20만 1천 가구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국 지하 가구 60% 이상이 일단 서울 지역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전체 서울 가구에서 그럼 몇 퍼센트가 지하 가구일까를 보면은 전체 5% 정도요. 전국은 1% 정도인데 서울로 좁히면 5%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밀집도가, 지하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정도가 몰려 있으니까 한번 수도권으로 확대해서 보자라고 하면은 네. 서울이랑 인천이 2만 4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8만 9천 가구. 다 합치면은 31만 4천 가구 정도가 돼서, 아까 제가 전국 지하 가구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대비를 해보면은 전국 지하 가구의 96%가 어우. 수도권입니다.
상충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점유 유형이에요. 점유 유형. 네, 왜냐하면 여기서 특이할 지점이 있는데 일단 월세 가구가 그중에서 51.1%예요. 전국에서 지하 가구에 사는 가구 중에. 그래서 전세가 22.8%예요. 아, 네. 그러니까 합치면은 총 73.9%가 세입자인데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특이해야 될 점은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73.9%가 지하에 사는데 세입자다? 그럼 반대로 보면은 26.1%가 자가로 지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실제 데이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냐면 그분들은 반지하 거기를 사신 거예요? 구매하신 거네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에요. 이사 다니고 너무 하는데 반지하라도 살자. 아파트에서 일단 다세대로 오면은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거기서 지하로 가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예.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괜찮게 나온 또 반지하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니즈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장사하는 어떤 짐 같은 것도 놔두려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네. 지금 짚어야 될 건 뭐냐면은 반지하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피해가 입었다 반지하 세입자 정책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아 그렇군요. 야 지금 그 반지하 가구를 구매하셔서 소유하신 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참 네. 현실이 그런 거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반지하 주택 문제가 이번에 홍수 도시 홍수 관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곳이 지금 이 안전 대책을 서울시에서 마련하라 그러는데요. 이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또 20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순차적으로 없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31만 가구라고 그랬죠 전국적으로 네. 지금. 근데 이분들은 어디 가요 그럼 또? 참 제가 미치겠어. 어디 가란 얘기야 갑자기? 제가 생활경제 분야 관련해서도 그래도 뭐랄까요 세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분야가 주택 문제 분야거든요. 네. 저는 오세훈 시장 이 말 했을 때 뒷목 잡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가구들은 어디가? 라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대책으로 보이냐면요 유아적 발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아적. 유아적.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린애적, 가령 어린애 같은 발상이다. 맞습니다. 비가 왔다. 반지하 사람이 죽었다. 반지하를 없애자.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이제 폭염 때문에 막 가령 옥탑방에 사는 한 노인이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폭염이 왔다. 옥탑방이 더워져서 사망했다. 옥탑방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입체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주거 문제를 접근할 때는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이게 주택의 질 문제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가령 저질 주택을 어떻게 없앨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갔었어야지. 그렇지. 단한 단순하게 반지하라서 물이 차서 사람이 죽었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네.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건데요. 우리들 불량식품이라고 규정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막아요. 건강을 해쳐서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럼 반대로 와보면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반지하 곰팡이 피는 그런 주택에 아이들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 건강 해치는 거거든요. 유승민 대통령이 불량식품이라도 뭐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 정확한 어디에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량식품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철학에 녹아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반지하 주택이라도? 네. 근데 식품 문제로 와서 이게 막아도 된다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주택 문제로 와도 불량 주택, 건강을 해치는 주택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논의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조금 있는데요. 불량 음식 같은 경우는요, 계급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더라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한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개발이 되는데,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불량 주택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주류 담론으로 편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다는 게 지금 바로 그냥 나타나는 거잖아요. 막 그리고 말이 20만 가구지 서울에만 반지하 주택이 20만 가구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20년 내에 없애겠다? 대책도 전무해요 사실은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온 게 없고 말 그대로 툭 던진 거거든요. 그럼 왜 툭 던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세훈 시장이 던진 거죠 지금. 네,
오세훈 시장이 왜 툭 던졌을까? 그러니까 저는 충동적 레토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왜 충동적 레토릭을 던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제학 그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네. 얘기들이 경제학자들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농담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괜찮아. 20년 뒤에 우리는 죽고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20년 뒤에 자기가 서울 시장을 맡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으로 뒤로 던져놓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충동적 레토릭을 하고 뒤로 던져놨을까를 보면은 이 사람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자기는 5년 뒤에 대통령 선거 나올 거니까 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읽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좋아 뭐 20년 어든 간에 이제 좋다는 게 아니라 참 좀 웃긴다 네.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비 오면 이 사람들 어떨 거예요? 비 이제 계속 도시 홍수 뭐 빗물 몰아지 잠도 못 자요 이분들. 그러니까요. 이분들 어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 땜질식을 일단 던져놓고 뒤로 의제를 던졌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지상으로 나오는 세입자분들한테 아까 제가 일단은 이걸 세입자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세입자로 문제로 일단 접근했어요. 접근하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2년 뒤에는 어떡하라고요? 다시 지하로 내려가라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당장 이제 이 폭우와 집중호수가 또 도시홍수가 이럴 확률이 커지는 데지 기후변화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기후위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떡할 거야 이분들. 첫 번째가 능동적인 대처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방을 못했다는 게 있는데 일어나고 나서 지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조금 이따도 설명 다시 드릴 것 같은데 네네. 올해 들어가지고 비가 이렇게 왔었던 게 여러분들 기시감도 있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왔었던 게 8월 8일 뿐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기상청 데이터를 살펴보면은요. 그래요? 6월 30일에 비가 훨씬 더 많이 왔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구로에서 일정을 치르고 스콜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줬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제가 건대로 갔어요. 거기서도 스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적으로 스콜도 나를 좋아하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그날이 아니나 다를까 올해 비가 가장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요. 근본적으로 시민들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장이라든지 행정 책임자라면은요. 비가 그렇게 내리면은 특히 빗물바지에 쓰레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우리 세면대에서 뭐 둥둥 떠다니는 것도 밑에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 빗물바지 청소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하수도가 작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감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거 빈도수 청소 빈도수라든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지금 8일 날 네. 문제가 발생했는데 즉각적으로 지금 빗물바지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것도 안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여러 가지의 그 행정적인 문제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얘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접근 방식 자체 이거 하나 놀아요. 어떤 거예요? 반지하 주택과 불량 반지하 주택으로 단순하게 접근한 건 나빴는데 불량 주택을 없애야 한다라는 문제 의식은 일단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 쪽에서 이 부분의 의제는 갖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주거를 상향해주는 세입자들의 주거를 상향해주는 정책들은 계속 펼쳤는데 네. 문제는 그 저질 공간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세입자들이 결국은 또 들어서 산다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옳은 의제 같은 경우가 방향은 맞는 주제는 갖고 와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들은 뭐 이렇게 반지하에서 안 사니까. 이게 또 언론에서 얘기하다가 또 묻힐 테니까 그냥 뭐 하여튼 뭐 개선한다 그러고 비 와도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뭐 스콜 많이 맞는 네. 나중에 가을에 만약에 진짜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은 이 30만 가구 전국에 반지하에 네.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특히 거기에 사시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 또 발달장애인 장애인분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느냐, 서울시가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돼요. 근데 이게 주택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를 접근할 때 언제나 나오는 문제인데요. 사실 네. 정치가 공감의 문제가 굉장히 예. 결부되잖아요. 예.
이게 전지자적 시점으로 보는 측면이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자적 시점으로 환경미화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환경을 그냥 개선해야 되겠다. 문제는 첫째,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네. 두 번째,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까지는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 번째로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급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절하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런 곳에서 살아도 돼. 가난한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돼. 라고 정책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슴 아픕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볼까요? 우리 저 소장님이 그 맨홀에서 그 빨려 들어간 거. 네. 아, 이제 끔찍해서 제가 말씀도 못 드리겠어. 아, 이게 요즘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거요?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본 거예요. 첫 번째가 지상에서 익사한 거를 봤고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맨홀에 그 도로가 갑자기 땅이 사라지면서 들어가가지고 사망한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시민들한테 현실적 공포로 다가오는 게요. 물이 차잖아요. 발목에서 무릎 정도까지 차면은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진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쥐레밭인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불량식품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요.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재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공포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 뚜껑이 쓸려 나갔는지를 모르면 그냥 빠져서 그냥 네, 맞습니다. 그냥 뚜껑이 그 똑같죠. 그냥 물이 그냥 고여 있으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 맨홀만 62만 개거든요. 62만 개? 네. 근데 62만 개인데 그래서 이게 수압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구멍으로 물이 뽕글뽕글 올라옵니다. 네. 그때는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분 사항 여러분, 네. 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열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수압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그게 수압을 못 느끼면 팡 튕겨져 나오는데. 아, 그렇게 튀어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맨홀들 보다 보면은 그 끝쪽에 양쪽에 이렇게 쇠로 자물쇠를 걸어 놓은 것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열리는 맨홀인 거예요. 여기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미치겠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해도 수압이 더 세니까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작했으면 좋았잖아요. 개선을 방안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뚜껑이 열려도 그 밑에 빠지지 않도록 발판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진작에 이런 식의 행정을 펼쳤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행정 대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는요. 아유, 선량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뭐 고쳐. 네. 참 나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저는 이번에 소입고 외양간 고치기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이번엔 제대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반지하 주택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네. 맨홀 뚜껑에서 우리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맨홀 뚜껑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신 대로 그거 진짜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정인데. 이게 그래서 땜질식 그리고 뭔가 직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교통약자 또는 시민들 안전 이런 네. 큰 카테고리를 놓고 분석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겠대요 그럼 이제? 네 하겠다고 하는데 또 예산 문제 걸리는 거죠. 또 그러면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될 예산이지 뭐 네. 얼마나 든다고 네. 우리가 내는 생각하고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자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이거는. 자, 이 그 불량 맨홀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저 얘기는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불량 하수도. 네, 맞습니다. 하수도는 땅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쓰레기가 선정이 있고. 네, 맞습니다. 물이 배수로 해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하수구와 하수로, 하수도가 전국에서 산재해 있다면서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노면 위에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냥 흙 땅이면 땅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멘트로 막았기 때문에 흡수가 그렇죠. 안 되고 쭉 모이잖아요. 맞아. 그때 빗물바지를 일단 통과하게 됩니다. 빗물바지 부분이랑 네. 그다음에 그게 내려와서 하수도를 통과하는데 우리들 그 주택에서 하수관의 직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가 나뉘잖아요. 일단 땅 밑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를 말씀드리자면은 하수도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밑에 깔리잖아요. 대부분이 60년대 시설이에요. 60년대에 생각했을 때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따지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요즘 들어가지고 좀 기후가 변화하면서 스콜성
직경으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이렇게까지 내린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직경이 작은 문제가 있어요. 아, 네. 일단 직경이 작다. 네, 일단 하수도 땅에 묻혀 있는 게 그럼 그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오케이인데 그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네. 그럼 하수도로 빗물이 잘 들어가게 하는 그 빗물바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냐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빗물바지가 잘 뚫려 있으면은 빗물들이 아스팔트를 타고 잘 들어가서 그래도 그 밑에 하수도의 그 시설을 잘 활용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막혀 있으면, 쓰레기를 막혀 있으면 작동을 안 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빗물바지 간격도 그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초구 같은 데는, 네. 그 집중호우 지역이잖아요. 10m 이내로 설치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가보면 10m가 떨어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빗물바지들이 그.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법률에 따라 가지고서 맞출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말 그대로. 저번 주에 비 내리고 오늘 또 비가 내리잖아요. 오늘은 말이야. 오늘은 중부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남쪽으로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게 빗물바지 그 입구를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막혔느냐 막혔지 않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국감에서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좀 아니 국감만 따지지 말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우리도 좀.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빗물바지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하수구 상태. 불투 전국 불투 수면 현황이라고 준비해 네. 오셨던데 이거 이 도표를 갖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우리 작가님께서 같이 자료 준비하면서 넣어주신 건데 이게 네. 심각 왜 우리가 하수도가 중요한지를 나타낸 겁니다. 네. 전국 불투 수면 현황이라는 게요. 불투 수면이 뭐죠 이게? 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시멘트로 덮여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네. 겁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52%가 지금 흙이 아니라 시멘트로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투 수면이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빗물 관리가 정말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보여서. 강원도 같은 경우 보세요. 3%예요. 그냥 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네, 그냥 농수로 가거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대도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네, 광주 맞습니다. 이런 데들이. 예.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데 지금 서울광역시에 보면 거의 두 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수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수구가 제대로 잘 뚫려 있는지 어떻게 잘 배수가 되고 있는지 네. 거기 쓰레기나 뭐 이상한 건 없는지 이런 네. 걸 정확히 좀 조사하고 그래서 대책을 네. 세워나가야 이런 큰 비가 와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짚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자료 같은 것들,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불성실해졌어요. 가령 그 이번에 언론들을 통해서 115년 만에 최고로 비가 왔다 서울 지역에 이런 식의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8일보다 더 비가 온 날이 6월 30일에 네, 있었다라고 예, 말을 드리는데 예, 예. 공식 자료랑 비공식 자료를 혼용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기상청에서 보니까. 근데 언론 뉴스를 보면 기상청에 따르면 이니까 네. 기상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건데 그럼 기상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가면은 보도자료가 게시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보도자료가 게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뭐야 그럼? 그러니까 그치? 언론사한테만 다이렉트로 보내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행정이 네. 엉망이군요 완전히. 네. 예? 하여튼 뭔 일만 터지면은 그 문제됐던 부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안 네. 터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말이죠. 맞습니다. 안 터지면 월급 잘 받고 터지면은 그때 또 이제 선량한 시민이라도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버린다. 조금 고쳐지고. 맞습니다. 아 참 왜 이렇게 행정이 엉망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럼 이 문제는 이게 하수구가 오히려 도리에 역류하면서 도로가 물에 잠긴 것만 그랬잖아요. 네.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불량 하수도가 전국적으로 산재에 있다 그러는데. 일단 불량 하수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광역지자체랑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딱 내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네.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게 시민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이제 100일 맞이해가지고서 네. 주요 방송사에서 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물었을 때 KBS 조사도 그렇고 MBC 조사도 그렇고 3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잘하고 있다. 있다라는 응답이 이게 아마 이런 데서 느끼시는 걸 거예요. 자 마지막 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를 보신 분들 피해 보상 어떻게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내용. 농작물이나 이런 침수 건물 이런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가장 일단 피해를 물질적으로 입으신 거는 차량 손해가 이번에. 네, 그렇죠. 특히 예. 강남 쪽에 집중해서 내려가지고서요. 보험들 네. 근데 다들 드시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종합보험 드실 때 자차 보험이라고 드시면은 보상 받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자차 보험만 가입했다고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차량 단독 사고 손해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차끼리 부닥쳐가지고 내 차를 고치는 게 아니고 차랑 부닥치지 않았는데 단독으로 내 차가 고장났을 때 보상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가입하십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상을 받았을 때 그럼 내 보험료 할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은 개별 할증이 없습니다. 침수는 네. 침수는 없고 그러다가 1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같은 보험료를 내실 거다. 네. 다만 보험사 전체의 손해율이 올라서 우리 모두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말에 전체 손해율이 나와 봐야 한다. 자, 소장님 침수 건물과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농작물이라든지 침수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재보험사에 그러니까 화재보험사에 가입한 건물 보험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농작물도요? 네. 2부 농작물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가입을 그렇죠. 하시고 시장이 있으니까 농작물 보험 관련해가지고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농작물 관련해가지고서 보험 그 가입하신 분들 계신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상품 개발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그냥 뭐 하나보다 하고 그냥 가입하시고 잊으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마침 또 남쪽에 지금 내리고 있으니까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자면은 뭔가 재해를 입었다. 근데 내가 농협에 뭔가 보험을 가입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근처 농협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농협 찾아가셔가지고 내 보험 가입한 거 확인하시고 관련해가지고 보상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피해 보상은 안 나옵니까? 지자체에서 피해 보상 같은 거 안 해주네요? 지자체 내에서도 발표하는 곳들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관내 구청이라든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취경,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추경이라도 정해서? 지금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게 이게 농작물 피해라고 하면은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 보상해야 된다. 이거는 익숙한 우리 논법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지하에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들도 있어요. 노래방, PC방. PC방 큰일 났습니다. 다 잠겼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경험한 거 있죠? 장사 못하는 동안 월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따져볼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요.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국민의 생활의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오늘 구봉기 소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처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 하수도 문제, 빗물 문제 그리고 어떤 대책들을 세워나갈 피해 보상 문제까지도 아주 잘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구봉기의 생활경제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8.15 광복절 다음 날 진행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윤 박사의 윤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대해서 경축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구봉기 소장이 우리가 실제 삶과 관련된 생활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100일주년 정도 100일주년일 겁니다. 8.15 광복을 맞은 지가.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고요. 일제하에 피를 흘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분들의 죽음이 아직도 우리가 그분들을 선열들을 보면서 우리도 아직도 그분들에게 제대로 얼굴을 쳐다볼 수 있을지 그런 부끄러운 느낌마저 들은 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8.15 해방은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평화협정 또 종전협정 또 남북 서로 주민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런 시대는 오기가 참
어려운 관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빨리 우리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8월 16일 화요일 이용하의 뉴스 코멘터리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